안양의 한 공원. 자연과 예술품들이 하나가 된 이곳. 이곳은 APAP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로 더욱 그 매력이 더해지고 있는 안양 예술공원입니다. 2005년 제1회를 시작으로 3년마다 열리는 APAP로 인해 그 예술품들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APAP란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로 미술,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활용하여 안양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 환경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행사입니다. 보이는 작품은 신호근 건축가가 만들어낸 뿌리라는 작품인데요. 뿌리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축물로 도시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사각형 공간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아늑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는 건축물입니다. 건축가는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식물처럼 관람자가 고목의 뿌리를 닮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은 내명 파라다이스 설라로 나빈 라완차이콜이 만든 로맨스 정자인데요. 안양이 불교의 이상향인 극락 정토를 의미한다는 사실에서 착안된 정자로서 안양의 과거, 현재, 그리고 이상을 정자의 천장에 그려넣었고 8개의 패널이 만나는 천장의 중심을 연꽃 조각으로 장식했습니다. 안양 예술공원에는 이 밖에도 여러 예술품들이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이 직접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어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술을 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아, 이번이 예술공원 세 번째 방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공기도 맑고 곳곳에 이렇게 예술품들이 많아서 즐기면서 애들하고 놀기에 참 좋았던 곳인 것 같아요. 맞다. 여러 작품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안양역에서 내려 2번 버스를 타면 종점인 안양예술공원 앞에서 내릴 수 있는데요. 시설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APAP 투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람요금 1,000원으로 화에서 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들을 둘러볼 수 있으니 안양예술공원 내 파빌리온 건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PAP 사이트를 참고하세요.